나와라, 나와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9분. 네,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400. 갑자기 늘어났어. 대박. 조금만 더 들어오면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F9의 태양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온 이유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겸 그냥 이렇게 뭐 여러분들 말하는 것도 보고 싶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목부터가 일단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생일입니다. 와! 짝짝짝짝. 자체 박수. 후!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자 처음으로 이렇게 브이앱을 하게 됐어요. 신기하다.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었어요. 일단 더 쇼죠. 더쇼 이제 녹화도 하고 부르릉 저희 타이틀곡 녹화도 하고 또 경희대 학교에 가서 이제 저희가 또 부르릉 막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저희 곡도 팡파리랑 부르릉도 하고 또 오늘 또 특별한 무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맞히셨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상남자를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도 해서 이렇게 무대를 보여드리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귀엽고 이쁘게 멋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끼리 이제 또 SF9만의 또 느낌으로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선배님들 거 이렇게 커버도 하고 하면서 무대를 하니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오늘 팬분들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 엄청 생일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진짜 엄청 감동이었어요. 진짜로 막 녹화하는데 막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시고 해가지고 엄청 막 감동이고 진짜 좋았어요. 역시 우리 판타지 넌내 거다. 퓨. 네, 맞아요. 저희가 짱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짱이에요. 우리 판타지 뿐이지. 여러분, 근데 진짜 생일 축하해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막 생일 축하를 막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아직 좀 얼떨떨해요, 사실. 항상 그냥 뭐 딱히 막 챙기고 이러진 않아가지고, 이번이 막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엄청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밥 먹었죠. 오늘, 그 뭐지? 신기하게도, 오늘 이제, 방송국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로 미역국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랐어요. 이거 마치 나의 생일을 알고 준비해주신 듯한? 엄청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방송 오기 전에, 멤버들끼리 또 따로 축하를 해줬었어요, 사실. 그래서, 멤버들끼리도 이제 케이크에 초 꽂고 소박하게도 축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해가지고 엄청 좋았어요. 오. 왜 혼자 있냐고요? 아, 그,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려고 왔죠.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내가 짱이다. 5,500분이 오셨네요. 하트 해줘요. 오케이. 하트. 뿅!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울지 마요. 왜 폭풍 오열이야. 폭풍 오열하지 마요. 오늘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손 왜 이리 이쁘냐고? 아 고맙습니다. 제 손이 이쁜 건지 모르겠는데. 하트. 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생일 축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동이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또 다른 멤버들도 이제 생일도 찾아올 거고 하니까. 또 그때는 또 다른 멤버도 축하해주고 오늘은 일단 제 생일이니까. 네 여러분 다 감사드려요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 우리 판타지 사랑해요. 저는 이제 그만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이제 회사로 가야죠. 퇴근해야죠. 네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퓨우!